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식당 사장님이 돈안 받고 공짜로 줬습니다. 아르메니아 인심이 좋아. 이야, 밥이랑 내가 딱 좋아하는 거 챙겨주셨네. 응? Well,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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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Bye. Thank you. Bye. If you come to Korea, I send message. Bye. 진짜 한 달 넘게 완전 정들었던 우리 아르메니아를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신기하게 숙소에 그 마트리오시카 조지하러 올라가는 버스를 예매를 했다더라고. 갑니다. 네, 땡큐. 6시간 걸렸네. 6시간. 이제 바로 공항으로 가야지. 여기 아블라바리 여기서 또 버스 타고 공항까지 1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또 공항 가서 내일 아침 7시까지 또 대기해야 되고, 오랜만에 뭔가 또 세계 일주하는 느낌이 난다. 아, 여기 한국처럼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타임없이 기다려야 되네. 아, 지금 해문 다 떨어졌는데 지금 기다린 지 30분째인데 버스가 안 오네. 버스 끊긴 거 아닌가? 지금 어떻게 할지 도저히 뻥 졌으면 안 됐어. 너무 열받네. 버스가 버스 한 시간째 기다렸어. 날 다 지고, 와, 날씨도 추운데. 그래서 일단은 택시, 비싸도 택시 타야지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한번 택시 가격 알아보러 가고 있어요. 버스가 왜 구글 맵이랑 왜 안 맞는 거야? 짜증나게. 너무 열받지만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비가 처음에 25랄리를 불렀는데 뭐 그 정도 가격 할 만한 거리긴 한데, 얀덱스 어플이 제가 인터넷 안 돼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좀 부탁해서 얀덱스로 얼마인지 안 물어보니까 18랄이 이 정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 택시, 정상적인 택시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처음에 20라리를 불렀는데, 제가 오늘 여기 조지아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15라리 밖에 없다 해서, 그래서 15라리에 타고 갑니다. 지금 저기 시간 봐. 밖에서 진짜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뭐 트빌시 공항이 엄청 작네. 지금 보이는 저기서 이까지가 끝이야. 제 비행기는 내일 7시 비행기라서 아직 시간이 안 떴네. 공항은 확실히 따뜻해서 좋네. 오늘 노숙할 곳 여기다가 조금 후진데. 일단은 지금 9시고 여기서 내일 아침 7시 비행기인데 한 3시간 전부터 체크인 카운터를 연다고 하니까
3시간 전부터면 한 4시 아니면 5시쯤부터 연다는 건데, 이게 문제는 여기에 2층, 3층에 먹을 곳이 던킨 도너츠하고 조금 뭐 좀 저렴해 보이는 곳이 있던데, 거기가 체크인을 해야만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저기 1층에 다른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한 20몇 날이 이렇게 가격이 그 정도로 책정되었고, 아 돈을 또 인출해야 되나, 또 이 배고픔을 견디려면 밥을 먹어야겠는데 돈을 또 인출해야 되나 지금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스라엘에서 기대는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스라엘의 물가? 물가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500ml 조그만한 물 하나 사면 거의 한 2,000원 돈 정도? 휘발유 값이 리터당 2,500원 정도. 다음에 뭐 얼마 전에 이래저래 좀 많이 비싼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7시 5분 비행기 이거 잘 타고 한번 이스라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스라엘에서 지옥의 물가를 맛보기 전에 여기서 한 번 더 지옥의 물가를 맛보네요. 비행기 시간도 아침 시간이고 하니까 좀 버티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갖고, 일단은 여기 공항에 식당에 왔는데 샌드위치 하나랑 콜라 하나 시켰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6,000원 돈 51라리 나왔습니다. 샌드위치 한 개만 나왔으면 좀 불편했을 텐데 두 개니까. 감자튀김이 서비스로 나온 건지 괜히 기분 좋아졌어. 지난번에 공항에서 몇 번의 실수를 좀 하고 이제 방법을 좀 찾아서 미리 포장하고 이렇게 카트도 끌고 텔 아비브 이스라엘로 갑니다. 아 좋다. 비행기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모든 사람들이 비자를 보여달라고 항공 관련된 출국 심사하는 사람들도 비자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한국인은 이스라엘 갈 때 비자 필요 없다고 하니까 되게 놀라면서, 그리고 심지어 한국말로 인터까지 해줬어요. 아니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도 이스라엘 갈 때 진짜 웬만한 나라들은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가 필요 없는 거 보면 진짜 한국이 대단한 나라야. 지금 여기 조지아가 동쪽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서쪽인데 2시간 반 동안 비행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간은 여기서 7시 5분에 출발해서 이스라엘 현지 시간 7시 40분에 도착합니다. 치자면 30분밖에 안 걸린단 말이지. 세상에 그 돌아가는 시간으로 보면 자리도 되게 넓어. 이게 조지아 에어웨이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부산 에어 부산인가? 그 정도 급인데, 저가 항공인데, 지난번 러시아에서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자리가 되게 넓네. 야, 그새 날이 밝았구나.